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말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는 분명히 한 시대에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가 사르바 과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따간 덩어리를 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르바 과부가 하는 얘기가 나는 떡이 없고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지금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걸로 마지막으로 지금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엘리야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까? 13절에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이제 우리 그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간단한 얘기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과연 복음일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늘 오히려 그냥 자꾸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율법을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종교생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뭐냐니까 그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말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복음보다는 율법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복음을 말한다 그러면서 자꾸 더 어떤 말합니까? 이제는 종교를 더 많이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 뭐 자꾸 뭐냐 그러면 쓰겠냐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 주로 하지 뭐냐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제 왜 안 한가 봤더니 그 부모들이 자식이 그 두려워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애가 진짜 부모가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두려워한다 이런 생각하면 분명히 부모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줄 것인데 뭐 얘가 두려워한다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부모가 지금 얘기가 두려워하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엄마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가 지가 두려워도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세빈이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까 막 밤에 이제 우리 집에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은 어떠니까는요 같이 할머니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그럼 같이 안 가면 뭐냐 네 달아도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상을 한 얘기는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된 놈이 그거 왜 너 혼자 가면 되지 뭐 너 그걸 못 가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걔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두렵다는 말이고 무섭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는 봤으면 분명히 얘기할 것만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죠. 대부분 이런 식이라니까요. 어째서 제가 저렇게 말을 안 들까? 어째서 제가 저렇게 말썽을 피울까? 이렇게 할 때 그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뭔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구나. 뭔가에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지금 잘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꾸 이렇게 술 먹고 집에 잘 안 들어오면 그걸 이제 부인이 조금 이제 조금 이거 보면 된다니까요. 뭘 보면요. 복음을 딱 가지고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그 주로 이제 그럴 때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간지 이 집에 잘 안 들어오냐. 그러고 뭐하냐니까 지가 잘한 것이 뭐디간지 지금 집에 이렇게 들어갔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조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볼 필요 있단 말이에요. 뭐 복음할 거 있냐. 아, 저 사람이 바로 지금 집에 못 들어올 만한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어떤 사람들 많이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전혀 안 나다니지 않고 집에 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성향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그 뭔가 있어요. 그 뭐가 있냐니까 그 사람이 그 집에 와 있는 사람은 나가면은 뭔가 그 뭐니까 안 편해. 또 지금 요 늘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있는 게 뭔가 집에만 있으면 뭔가 이상해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사람 성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성향으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뭔가 지금 영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다윗은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자기가 뭐냐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뭐 돌아다녀도 괜찮고 내가 집에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안 돌아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또 돌아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사람의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보고 도와주면 된다니까요. 어제 우리 정 권사님 여기 계시니까 지금 얘기한대요. 정 권사님 어제 나하고 통화하면서 했다니까요. 아, 목사님 이게 복음인가 봐요. 그런 거예요. 뭐 얘기했냐. 정 권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퇴원은 요는 애다. 다른 데는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어깨가 잘 안 났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어깨가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거 됐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같이 포럼 하면서 목사님 내가 잘 안, 이 어깨가 이상하게 잘 안 될 것 같더니 그게 정 권사님 생각이 아닐 수 있다. 그게 정 권사님 생각이 아니라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한참이다 우리 권사님이 포럼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아까는 내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는데 내가 이상하게 뭐냐 이제는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힘이 생깁니다. 목사님 이게 복음인가 봐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 말하면 뭐냐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예수가 왕이다. 제사장이 삽니다. 이 말만 하는 게 꼭 복음 말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 어떤 큰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삼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사실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복음 말고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위로하는 말이 되겠지만은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는 진짜 복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 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한 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행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오늘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탁 얘기하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그러고 싶었잖아요. 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엘리야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엘리야를 자기가 드려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딱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할 거를 하지 못하게 될 거 아니냐. 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이 지금 사르밧 과부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다 치유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치유됩니까? 이 두려움이 다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 몸 아픈 것보다 더 치유돼야 될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이 안 된 것보다 더 치유돼야 될 것이 뭡니까? 염려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온 것보다 더 치유돼야 될 게 뭡니까? 걱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다 치유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이들을 망치는 게 누구냐? 어른들입니다. 자식을 망치는 게 누굽니까? 부모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망치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데 뭐 때문에 지금 자식을 망치냐니까? 부모의 걱정 때문에. 저것이 저러다가 큰일 난대 지금. 저것이 저러다가 지금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저것이 저래가지고는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 수 있으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펙을 많이 쌓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 뭐 잠깐 얘기하더만 지금 화유리 아빠가 3일 동안을 잠을 안 자고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막 잠을 안 자고 생활한 뭐 조금 이제 좀 된다니까요 지금요. 그걸 안 하면 다 지금 어렵죠. 방금 뉴스 봤더니 이제는 뭐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지금요 굉장히 지금 특히 IT 업종들이 막 지금 걱정이 태산같이 많이 있다네요. 좀 뭐냐니까 지금 일본에서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일본서 지금 뭐냐니까 지금 그런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냐니까 IT 강국이라고 말해도 원천 기술 같은 것은 많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그 기술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서 그런 기술 지금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서 지금 뭐 화해 못하게 하는 이런 같이 지금 일본도 막 그렇게 지금 하려고 만지작 만지작 그리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IT 업체들 뭐 이제 그러면 일본이 이거 막으면 우리 뭐냐니. 야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만 가지고 있을 이런 형편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런 지금 걱정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막 문제가 막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런 걸 많이 아는 어른들은 애들 보면 걱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많이 경험했던 부모는 알잖아요. 뭐 오직하면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는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걱정되니까 막 부모가 야단을 치기도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 의리에 그랬습니까? 부모가 복음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그런 의리움이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리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 그 의리움이 그 사람을 그런 의리움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지금 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성경 얘기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다니엘을 악한 지금 적들이요.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뭡니까? 그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역량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 법으로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죽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린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꾸 좀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뭐 가르치느냐 합니까? 공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럼 공부 잘하면 다 큰일 안 납니까? 뭐 성공 못하면 큰일 난다. 그럼 성공한 사람 다 성공이 다 괜찮습니까? 전부 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듣는 얘기가 지금요 전부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 말은 다 맞단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네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 그러면은 네가 새 힘이 나게 돼 있다.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해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 어떤 질병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고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다 죽었는데요. 예, 죽음은 진짜 잘된 겁니다. 왜 잘 됐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괴로운 것이 전혀 없는 그것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고단함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죽었다가는 하고 이사 가셨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장례 요걸 정확하게 한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 직책들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좀 나이 좀 드셨는데 손으로 뭘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장례를 맡으면은 그냥 뭐 그 수입해서 지금 깨끗하게 장례 치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니까 평소에 장례가 뭐 자기가 항상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만 있으면 뭐냐니까 종이로 장미 같은 거 이런 걸 딱 만들어가지고 어쩌니까 그 지금 그 자기가 장례 치른 그 사람들에게 뭐냐니까 그 장미꽃 자기 손으로 만든 걸로 싹 장식해 주니까요. 막 사람들이 그냥 그 상주들이 아니면 그 상주에 같이 온 이런 지금요 그 사람들은 뭐 하객이라고 말하는 하객도 아니고 뭐라 그래 지금 조문객들이 보고는요 이거 반해버린대 막. 어이구, 그러고 심지어는 상주들이 그런대요. 아니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좋게 해준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안 줘도 되는 막 뒤도 주고 막 이런데 지금. 그러면 이제 상주에서는 그런 거 받지 말라고 이렇게 이런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는 다른 사람이 자기 보고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그거 내가 장례이라 해요 이렇게 뭐라고 지금 말하기가 참 어렵다고 자기는 그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렸다니까요. 예. 이사 가신 분
지금요 이사 가신 분 이사 가는데 좀 도와드리고 왔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라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원받을 하나님이자는 물론 뭐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쩝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누리다가 천국의 축복 누리다가 아예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뭐가 나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꼭 뭐랬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축복을 항상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한 얘기가 그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요게 너무나 지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지금 다르냐? 복음을 아는 것은 똑같이 아는데 이 복음의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차이를 봐보세요. 이 다윗 왕은 복음을 위해서라 그러면은 왕 자리도, 복음을 위해서라 그러면 자기 생명도,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뭐냐? 사울 왕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 믿으면은 이익을 많이 보는 것은 내가 꼭 봐야 되겠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혹시라도 손해 본다면은 그 손해는 절대로 못 보겠다. 이게 지금 사울 왕이 하는 얘기란 말이죠. 사울 왕이 지금 뭐냐? 내가 복음 때문에 만약에 죽는다. 나는 못 죽겠다. 내가 복음 때문에 만약 왕위를 내놔야 된다. 그럼 나는 못 내놓겠다. 이것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왕궁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더 나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었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이 가치 있는지를 안 겁니까? 이제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지금 엘리야 그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결국은 뭐였습니까? 결단을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말씀을 잡는다 이것보다는 그 사르밧 가부가 결단한 거예요. 무슨 결단이냐니까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빵을 내가 안 먹고 엘리야를 드리기로 결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결단을 했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빵을 내가 먹은 것보다는 내 자식을 먹인 것보다는 엘리야에게 먹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엘리야를 먹게 하게 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고 하는 요 답을 낸 것이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해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이 지금 사르밧 가부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다니까요. 뭐냐? 주의 종이 뭔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김주다 권사님. 나는 또 오래 알아가지고 뭐 권사님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와도 뭐냐니까 뭐 그 교회 처음 온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실 것 같은데 내 느낌 보니까 왜냐면 벌써 이제 저거 한 지가 지금 한 4년 이렇게 넘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 권사님 한 번이나 뵀던가요? 그때 빗고울에 한 번도 안 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지금 한 4년 넘게 이렇게
하셨던가. 그럼 권사님 와갖고도 뭐 별로 지금요. 그 처음 온 게 같이 아 그러실 것 같은데 눈치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진짜 귀한 권사님이라니까요. 왜 귀한 권사님이냐니까 내가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그 빛고을 전대병원에 지금 그 그게 이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하는데 아 그거 그냥 예배할 장소는 하나 주기는 줬어도 이게요 그냥 평소 예배하는 장소도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요 권사님이 전부 누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뭐 지금 우리 권사님 없는데요 아마 지금 뭐 거기 목사님이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가 봐. 그래서 권사님이 잠깐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힘드니까 다른 목사님 초청하고 자기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하고 뭐 이럴 때 있고 막 그런다고 뭐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뭐냐니까 시간 되고 예력만 되면 뭐냐니까 본인 집에서 아니면 있는 데서 그거 멀단 말이에요. 근데 예력만 되면 그 가서 뭐하니까 그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목사님 도와드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지금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목사가 왜 귀한지 그 이유를 안 가요. 목사가 귀한 건 왜 귀합니까? 목사가 귀한 거는 지금 다른 것 때문이 아닐까요? 목사가 귀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 목사가 귀한 게 아니라 특별하고 대단해서 전도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귀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귀한 이유는 딱 하나. 주의 종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아니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그 부분에 복음 잡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그 부분에 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2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절이 뭐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지구가 어떻게 돼 있다 말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탁 잡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구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꼭 내가 지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이요. 원래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어떤 데냐니까 흑암이 싹 덮은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흑암이 덮은 곳. 그 흑암이 덮은 곳에 빛을 비쳤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하고 흑암하고는요. 이거는 여러분이 빛하고 흑암하고 이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빛하고 흑암은 서서히 오고 서서히 가고 그러네요. 빛이 가버리면 바로 흑암입니다. 빛이 오면은 흑암은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우린 지금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을 켜놓으니까 여기가 뭐냐? 지하는 어둡다는 생각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빛이 없어져 버리면 어때요? 당장 여기는 어둠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빛하고 어둠을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뭐 이게 해지고 밤
해 뜨고 이럴 때 서서 해가 뜨고 서서 해가 지고 이러니까 착하고 있는데 비다고 얻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이제는 지구가 돌면서 지금 해가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이러니까 서서히 어두워지고 서서히 밝아지고 있지만은 비다고 얻으면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빛이 없어버리면 바로 어둠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바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빛에만 있다 보면은 어둠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빛이 없어져 버리면 어떤 줄 압니까? 바로 어둠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이 지금 전체 지구가 원래 흑암에 덮여있던 데란 말이에요. 흑암에 덮여있던 데이기 때문에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흑암에 덮쳐버린 것이라니까요. 바로 흑암이 덮쳐버린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지금 흑암이 안 덮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빛을 꼭 잡아야 된다니까요. 빛을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그 지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바닷가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닷가에 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닷가에 살면 아무리 내가 싫어도 풍랑이 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살려면 반드시 뭐냐? 아무리 풍랑이 와도 끄떡없는 집을 먼저 지어야 돼요. 맞죠? 저는 이번 주 이걸 생각하니까요. 아이, 내가 지금 가는 데가 지금 카자흐스탄 또 뭐 필리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 필리핀 가보고 카자흐스탄 가보니까 이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이해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 있지요. 뭐냐니까요. 필리핀은 가면은 전혀 추위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추위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까? 그거는 추위란 게 아예 없으니까 추위에 대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카자흐스탄에 가니까 얼마나 추위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겨울에 한국 오면 추워서 못 살겠대요. 겨울에 한국 오면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여기가 추우니까 나라 전체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가스를 공급해가지고 가스가 많기도 하니까 그러겠지만은 가스를 공급해줘가지고 뭐 집이 그냥 후끈후끈하겠어. 이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안에서 전부 지금 이게 막 반반 입고 그렇게 사는. 아니 추운 동네에서 뭔 반반 입고 반반이냐 겨울에. 그건 추위를 그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그거는 또 희한하게 그런다네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별로 없다네요. 이 바람이 별로 없으니까 겨울에도 막 밖에 나오면 그렇게 추운지 모른대요. 왜냐면 우리는 밖에 딱 나올 때 바람이 싹 불면 아이고 추워 이러잖아요. 이 바람이 없으니까 추운지 모른대. 그런데 한 몇 분 지나버리면 온몸이 얼듯이 추워버린대. 근데 그게 이제 추운 게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추워서 큰일 나니까 추위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은 추위에 대한 대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카자흐스탄은 그걸 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그 지금 흑암에 덮인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빛이 없어버리면 어떠냐? 바로 흑암에 잡혀버린 것이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귀하게 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가 예배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없으면은 나는 바로 흑암에 잡혀서 흑암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서 뭡니까? 말씀 뺏어가 보려고 세 가지 함정, 세 가지 틀, 여섯 가지 올무를 딱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함정, 그게 뭡니까? 결국 말씀 뺏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 틀 뭡니까? 말씀 뺏어가고 지금 그 틀에 갇힌 것이라니까요. 여섯 가지 올무가 뭡니까? 이제는 이제 말씀 딱 뺏겨버리고 그 틀에 갇혀서 올무에 끌려다니는 게 지금 여섯 가지 올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말씀 운동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사르밧 과부가 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힘들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 혼자 아들 데리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는 진짜 아들 데리고 살면서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다 아들 잘 키우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하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지금 다 포기해야 될 그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케 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그 사명을 딱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지금 마지막 3대지 나왔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어떤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 사르밧 과부가 늘 부족했던 이 미자립이 싹 치유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늘 부족한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끼는 것은 진짜 해야 됩니다. 근데 늘 부족해서 아끼는 것은 치유받아야 돼요. 부족해서 아끼는 것은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부족해서 아끼는 것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아끼는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일에 쓰려고 아끼는 것이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 여자가 아주 지 사명 딱 발견하게 되니까 완전 미자립에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시대를 살리게 되고 선제를 살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뭐냐니까 영원한 작품을 남겨버리게 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크고 대단한 것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크고 대단한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예배인 거라니까요. 뭐 하나님 말씀 받고 맞지요? 하나님 말씀 받아도 우리는 뭡니까? 예배 시간에는 말씀 받는데 현장에 가면은 말씀이 다 놓쳐져 버리지요.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는데 막상 문제 앞에 가면 말씀 다 놓쳐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는요 현장 가서도 안 놓쳐버리고 이제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경배 찬양이라더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요 하나님 나라 임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이런 응답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비하는 일을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하는 일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줄 압니다.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는 복음의 사명 깨닫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